안녕하세요 여러분, 큐블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에뛰드에서 진저슈가 립밤 스틱, 진저슈가 에센셜 립밤, 진저슈가 립마스크, 99 팔레트, 5가지 틴트밤, 이렇게 아주 귀여운 에어코 콜라보 제품이 나왔는데요. 제가 진짜 다른 립밤은 못 쓰는데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게 에뛰드 진저슈가 라인이거든요. 얘는 좀 이렇게 저녁에 케어해주는 용으로 쓰고 있고, 얘는 좀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이것만큼 입술 각질 사르르 녹여주는 게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저슈가 립마스크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입술이 싹 녹아있어서 물티슈로 좀 밀어주면 어떤 매트립을 발라도 문제없이 바를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게 물로는 잘 안 닦여서 무조건 물티슈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입술에 각질이 진짜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트립을 진짜 못 바르고, 제가 이 진저슈가 립마스크 알기 전에 립 리뷰 했을 때는요, 댓글에 제발 입술 각질 케어 좀 하고 립 리뷰를 좀 해달라, 이런 댓글이 꽤 많이 달렸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입술 케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바세린도 좀 되게 안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조건 립 리뷰 전에 요걸로 각질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요즘 제 입술 컨디션 진짜 좋아졌거든요. 제가 다른 거 안 써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안 사본 립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립밤을 정말 많이 써봤답니다. 근데 진짜 얘가 원탑이더라고요. 이게 조금 되게 끈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데일리로 바르기에는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튜브 타입이라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도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얘는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바르는 편인데 연봉을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스파츌러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스파츌러로 바르고 그냥 물티슈로 한번 싹 닦아내주면서 발라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진짜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요즘 되게 멜팅밤 제형이 핫하잖아요. 이 진저슈가 라인에서 멜팅밤 제형 틴트밤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 소식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제형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떠오르는 느낌? 근데 저같이 이제 글로우한 립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런 멜팅밤 제형 좋아하실 텐데, 호불호가 조금 있잖아요. 멜팅밤 제형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무겁고 끈적이는 부분이 있고, 보통 이제 한 번 꺼냈으면 뒤로 들어가지 않게 나오는 그런 패키지가 많더라고요. 요 틴트밤은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약간 니베아 쓰는 그런 느낌처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써본 그런 틴밤 제형들이 조금 꾸덕하고 입술에 뭐가 다 올라가져 있다, 뭔가 좀 무겁게 덮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형이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멜팅밤 제형들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가볍고 끈적임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습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진저슈가 립 라인답게 각질도 너무 잘 녹는 거예요. 이 각질을 녹여주는 부분에서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데이지크 멜팅밤 리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멜팅밤 제형이 모두가 입술 각질을 잘 제거해주고 녹여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 틴트밤은 제가 입술 각질이 잘 녹아난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꺼내면 후지는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 정도만 꺼냈어도 이게 충분히 묻어 나오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저는 후진이 안 된다 요 점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틴트밤이 컬러가 총 5가지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가을을 저격해서 나왔다는 게 아주 느껴지게 MLBB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또 요렇게 섞어서 발라봤거든요. 1호 피그 베이지라는, 이것도 컬러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5호 로즈베리인데 요렇게 두 개 섞어서 발랐거든요. 그래서 1호를 베이스로 바르고 5호 로즈베리를 이렇게 발라주니까 아주 포인트로 쓰기가 좋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거 입술 발색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 피그 베이지는 차분한 가을 무드에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핑크에 베이지 한 방울 섞인 그런 MLBB한 컬러랑 라이트 톤인 제가 썼을 때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은 컬러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발색도 잘 돼서 놀랐습니다. 봄웜, 가을웜 무난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컬러를 제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2호 소프트 모브는 베리류가 떠오르는 소프트한 모브 컬러인데요. 입술에 올렸을 때 핑크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발색을 해보면 맑은 핑크 느낌보단 살짝 좀 탁한 게 보이긴 하는데, 입술에 올렸을 때는 탁해 보이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컬러였는데, 엄청 쿨한 컬러까지는 아니라서 그 쿨톤이신 분들은 조금 미지근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호 베어피치는 맑은 오렌지 코랄 컬러인데요. 봄웜 라이트 분들께 강추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이날 메이크업이 조금 가을가을해서 그런데, 제가 즐겨하는 봄웜라 메이크업 룩에 이 립 바르면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코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어피치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어우, 진짜 너무 예쁘네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4호 피넛버터는 가을 무드의 립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추드리는 컬러입니다. 사실 1호 피그베이지랑 좀 비슷한 무드의 컬러예요. 근데 피넛버터가 조금
조금 더 MLBB 합니다. 근데 이 컬러도 좀 알아줘야 돼요. 진짜 예쁘거든요. 맑은 브라운 립이 많이 없는데 이런 유니크한 맑은 브라운 립 찾고 계신 분들께 강추드리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가을 웜톤 분들은 이 컬러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맑은 레드 립도 빠지면 섭섭하죠. 5호 로지베리는 완전 레드까지는 아니라서 여릿하게 바르면 핑크 같은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거든요. 저는 이 로지베리를 다른 컬러랑 레이어드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일 생기있어 보이는 컬러라 채도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로지베리를 강추드립니다. 컬러들이 아주 FW에 걸맞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 팔레트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이 베어구 팔레트도 굉장히 가을에 쓰기 좋게 너무 붉은기가 돌지 않는 소프티한 컬러로 나왔는데 팔레트를 몇 개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누드 밀크티 잘 쓰셨던 분들은 아마 베어로 바르라고도 잘 쓰실 것 같은데요. 채도나 음영 구성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최근 신상인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카리스마 웜탑이랑 비교해보면 베어로 바르라쿠가 화려한 글리터 같은 게 없어서 좀 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늘 메이크업도 이 팔레트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팔레트 사용한 메이크업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베어로 바르라쿠 메이크업 룩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내고 사용해서 베이스 올려줄 건데요. 언더까지 이렇게 베이스 넣어줄게요. 베어꾹 시나몬 스파클 사용해서 베이지 느낌을 살려주겠습니다. 이 두 컬러를 섞어서 진한 음영을 넣어줄게요. 삼각존에까지. 눈두덩이에 글리터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둠칫둠칫 펄로 애교살에 포인트 넣어주겠습니다. 제일 진한 컬러로 여기 언더 속눈썹 쪽에 라인을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이 컬러로 애교살에 그림자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베어로 바르라쿠 팔레트 사용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너무 좋겠죠? 여러분 이 베어꾸 콜라보 제품은요 9월 8일부터 네이버에서 런칭을 하는데 15일까지 네이버 신상 위크 할인 혜택 들어가고요. 요 귀여운 베어꾸 키링이랑 요 스티커까지 한정 수량으로 증정을 해준다고 해요. 요즘 애완 키링 하나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얘는 또 헤드셋까지 끼고 있어서 너무 귀엽거든요. 에헤헤 간질간질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베어꾸 콜라보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존의 진저슈가 라인 너무 잘 쓰셨던 분들은 이번 신상 제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특히나 이 틴트밤이 진짜 너무 괜찮아요. 컬러까지 너무 예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